요즘 금값이 된 채소값 이제 좀 안정세로 돌아서나 하는데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. 안 그래도 배추값이 폭등하고 있어서 또 김치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서영석 기자입니다. 배추 한 망을 들었다가 금세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. 요즘 배추가 금값이라더니 역시나였기 때문입니다. 김치 담글라고 왔는데요. 원래는 배추김치 담글라고 왔는데 배추가 너무 비싸가지고. 배추가 어느 정도로 비쌌어요? 글쎄요. 지금 한 망에 지금 3개 들어가 있는 게 17,000원인데 너무 비싸네요. 그래가지고 지금 대체로 그냥 열무 김치 담가가지고 먹으려고. 도매가 기준 배추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는 32%나 올랐고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38%나 치솟았습니다. 열무는 일주일 전 대비 12% 올랐지만 한 달 전보다는 1.4% 내려 배추김치 대신 열무김치를 담글 만한 겁니다. 하지만 부재료 채소도 사정이 안 좋습니다. 무도 일주일 만에 31%, 쪽파는 26%, 대파는 18%나 오른 겁니다. 올여름 연이은 폭우와 폭염 탓인데 이제는 태풍이 걱정입니다. 8월 말에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. 갑자기 폭우가 엄청 내려서 토양이 유실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영향 9월 뭐 초까지 갈. 작년엔 가을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쓸고 간 뒤 고랭지 배추에 씨가 마르면서 대형마트와 인터넷에서 배추김치 품절 사태가 빚어졌고 한 달이 훌쩍 지나서야 정상화됐습니다.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업체들이 작년보다 봄배추 저장량을 40% 넘게 늘렸다면서 태풍 이후 수급 불안이 커지면 정부 비축 물량 1만 1천여 톤을 방출할 방침이어서 김치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다만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.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.